눈이 오는 날 문 밖에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온다. 손님은 없는데 혼자서 뭐 하는 거지? 혼자 강아지와 놀고 계신다. 매일 저렇게 혼자 놀고 계신다. 딱히 할 일도 없어 보이는 어머니와 오늘은 아기 돼지 후추 영상이나 찍어야겠다. 그냥 돼지는 보이는 건 다 먹어치운다. 어렸을 땐 눈을 신기해했지만 이제는 눈도 음식으로 알고 있다. 고개를 굳이 불편하게 돌아서 보는 강아지와 그저 앞놈만 보면 종족도 안 따지고 쫓아다니는 토끼랑은 다르게 우리 후추는 식물원에서 키우는 동물 중 유일하게 똑똑하다. 자기 이름을 알아듣고 부르며 오고 손도 내밀고 돌아라고 말하면 돌기도 한다. 이 모든 것은 처음과 끝에 항상 음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. 덕분에 오늘은 뭘 먹일까 하는 생각에 내가 돌아버리겠다. 그만 좀 먹어라 제발. 홧김에 눈싸움을 걸었더니 후추는 눈을 뒤덮고 도망가기 시작한다. 자, 몸 좀 타라. 도착한 곳은 부모님 집. 하지만 문을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간다. 저러면 문을 열어줄 때까지 하염없이 문 앞에서 기다린다. 괘씸하면서도 내심 기특하고 안쓰러운 후추에게 특별식을 줘봐야겠다. 이건 그냥 돼지다. 근데 웃긴 건 처마에 달려있는 건 또 안 먹는다. 후추야 고들어. 아이고 이놈아 아프다 아프다. 자기가 들어올리고 자기가 후추를 걱정한다. 아니 주는 거 왜 먹고 달린 거 안 먹어. 달린 걸 안 먹을까. 어우야 야. 아이고 소리가 빠닥빠닥 나네. 살면서 이렇게 고드름을 맛있게 먹는 돼지는 처음 보는 것 같다. 기회가 있다면 모두들 올겨울은 고드름 한 사발에 하시길. 후추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스케줄을 무사히 끝내고 난로 옆에서 쉬고 있다. 이제 후추는 다시 일주일 동안 먹고 싸는 시간 말고는 저렇게 종일 보낼 것이다. 팔자 좋네 망할 시기.